그리고 나우로 만난 놀라운 광경. 이젠 능숙한 훈련견처럼 자전거 산책까지. 게다가 예민하고 소심했던 제구 역시 훈련사와 산책까지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약 한 달간의 끈질긴 인내와 정성 속에 심신의 건강을 회복한 녀석들. 이쯤이면 견디기 어려웠던 치료주사를 맞을 수 있을 법도 한데. 먼저 꼼꼼히 상태를 체크한 후 무사히 주사를 맞는 녀석들. 좋아, 좀 아프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정말 좋아졌거든요. 아마 저렇게 막 그 무방비 상태로 자연에서 막 돌아다녔으면은 결코 길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조만간 뭐 피오줌을 누거나 막 이러면서 사망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뿐만 아니라 소중한 새 생명까지 얻은 녀석들. 녀석들의 다시 태어난 삶을 응원해주기 위해 지난 아픔을 함께 겪은 성북구 주민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아우, 너무 보기 좋다. 아유, 네, 한번 데려가 보죠. 편안하게. 녀석으로 인해 보살피던 고양이들을 잃었지만 미워하는 대신 함께 아파했던 아주머니. 올라가. 올라가. 배꼽 올라가. 오늘 이렇게 함께 산책을 하고 새 삶을 사는 녀석을 응원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괜찮아. 이제 다 잊어버려. 응? 다 잊어버리고 사. 다 잊어버려. 응? 아, 보통 개하고 똑같잖아요. 눈 좀 봐. 너무 어? 착해졌어. 눈 봐. 눈이 너무 순해졌지. 아유, 세상 이렇게 순한데. 이렇게 가까이 마주서서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벅찬 순간이다. 백호 잘 지내. 갈게. 응. 행복해라. 네. 백호도 약간 옛날에 좀 미안했던 그 마음이 있는 표정이야. 똑바로 못 보죠. 네. 자꾸 딴 데를 보네. 6개월이 넘어서야 마침표를 찍게 된 성북동 고양이 습격 사건. 버려진 개들이 살기 위해 잔혹한 사냥을 해야 했던 악순환의 고리는 그렇게 끊어졌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개들이 여전히 길이를 떠돌고 있는 지금, 언제고 이 끔찍한 일은 다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